아이, 그 중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서바나어 할 걸.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네, 서바나어. 서바나어. 그렇죠. 네. 저희는 아예 없었어요, 제2외국어에 없었습니까? 서바나어가. 그 예.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두 독일? 개밖에 없었거든요. 독일어, 프랑스어. 그두개 중에 선택하게 했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걸 선택하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이 없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죠. 아랍어 같은 걸 선택하면은 예. 제대로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만 찍어도 평균은 나온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실제로 아랍어를 그막 골라서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아랍어로 막 이렇게 문제를 풀고 막 이러다가 그 아랍어 선택 뭐 해서 하던 친구가 갑자기, 야, 나 진짜 충격적인 사실 알았어. 아랍어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래? 아, 거꾸로 그것도 쓰? 모르고,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찍기만 그냥 하는 거야. 찍기만 한 거야. 그랬었죠. 네, 그 적어도 뭐 아이슬란드어 이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 예. 그게 그래서, 괴롭다는데. 선생님 제외국어 뭐 하셨었나요? 나 도어죠, 뭐 도어. 도어, 예. 그쵸? 그때 막 도어 불어가 대부분이었죠. 예. 도거 도거 스페인어도 있었는데. 아, 우리 참 매력적이죠. 예. 이, 그, 라! 예, 이 발음이, 그라시아. 근데 그라시아스. 예, 땡큐보다 그라시아스가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훨씬 고맙게 느껴지죠. 예, 꼬라송 꼬라송. 예. 예, 어울리면 좋잖아요. 그냥 막 야,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아주 데타 좋습니다. 데나타. 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새 자, 이렇게 또 여행 가기 딱 좋은 시즌인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짬 내서 가까운 데라도 한 번씩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영어, 현직 영어 교사로 있는 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애들한테 오히려 그 파파고라고 그 네이버에서 나오는 번역 어플이 있거든요. 그 구글 번역기보다 한국인들이 쓰기에는 훨씬 더잘 이제 돼 있어가지고 그 어플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만 가르쳐줘도 어디 나가서 소통을 하는 데는 이제 정말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실제로 이미 왔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산기 사용법을 그렇죠. 가르치는 거야. 계산, 오히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어플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그 외국어를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스스로 그 기능을 쓸수 있는 기능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소통의 문제는 이제 없어진 세대라고 봐도 예, 될것뭐 같더라고요. 베트남 롤러가도 이렇게 해갖고 보여주면 다 계산기, 예, 지금 뚝딱 그냥 다 망고통도, 알아준다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여기 갈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면 그 밑에 여기 갈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걸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여기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진짜? 그렇게 돼? 이렇게 와요. 이게 이거 말을 해줘, 이러면. 그냥. 진짜로? 대박이죠? 뭐 선생님,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오케이 그런 거야. 웃고 얘기를 들어서 뭐 앞에 거까지 다 했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Donde está el baño? 이러니까 뭘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런 야, 거죠. 네, 야 요새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그거 이렇게 VR 있죠? 네. 그걸로 하세요. 뭘 스페인까지 가? 그러게요. 그냥 구글맵 그래, 켜놓고 그냥 VR 이렇게 앞으로 하면, 가기 예, 하면서 뭐 네. 곁도 가면 되고 VR 하고 그러면, 예. 뭐. 뭐 소통이 필요하다 이걸로 이렇게 말하고 듣고 예. 이러면은 예그 옆이면은 VR 기계 좋은 거 사고도 그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지도 않고. 점점 여행도 필요 없는 세대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걸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자 그걸로 해보고 이제 이누 씨는 직접 갔다 오는 걸로. 네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예. 얘기해 보는 걸로. 네 오늘은 맥펜의 클래식 플레이어 재즈마스터 스페셜 포페로 모델입니다. 제가 요새 네 멕시코도 서바나우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포페로가 이제 여러분들 좀 귀에도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예. 같은데,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이 이제 로즈우드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네, 없어질 없을 거고요. 거고. 애초에 이제 뭐 잠깐의 유행이 아니고 그냥 목재 수급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에서 대체목을 찾고 있고, 그리고 대체목을 찾으면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포페로도 치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VR로 이렇게 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로즈우드의 대체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뭐 팬들에서는 포페도 포페로를 그러고 사용하고 있고, 또뭐 그라나딜로 있고요, 그라나딜로 베이크드 있고 메이플, 뭐 로스티드 메이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로즈우드 대체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포페로가 그냥 뭔가 좀 가장 로즈우드의 그런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 또또 담백하게, 담백하고 네. 예. 그래서 조금
기름기가 빠진 로즈우드 정도로 가장 그 수유를 적절하게 만족시켜주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포페로였고, 네. 포페로가 수급이 안 돼서 로즈우드를 붙였을 때면, 붙였다면, 네네네.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로즈우드가 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런 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너무 질척거릴 때가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로즈우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즈우드는 기본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있어요. 좀 많아요, 뭐가. 뭐 많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번 보고 싶은 기타는 어쿠스틱 측후판 포페로 모델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네요. 얘도 언젠가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32만 원이고요. 전장 104cm, 두께 41mm, 12플랫 뒷돌레 74mm. 그리고 바디 엘더 바디에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포페로 지판, 빈티지 스타일 머신 헤드, 42mm 너트너비 신세틱 본넛입니다. 네, 9.5인치 241mm 지판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1 미디엄 점프 프렛, 그리고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입니다. 스페셜 디자인 핫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드 서킷, 리듬 서킷 나눠서 이제 컨트롤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어저스터매틱 브릿지, 빈티지 스타일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 저희가 미리 써놨는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는 3.63. 파리 파리 3.8이 6382 이게 꽤 무겁긴 하거든요. 파리 근데 얼마나 무거울지를 모르겠네요. 저희가 오늘 또첫 기어라. 여기 막판에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가볍지? 아까까지 무거웠다가 항상 이런 아쉬움이 항상 이런 남죠.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6356이 나왔네요. 56. 진 56 이게 첫 기어서 그런가 봐요. 네네네. 선생님이 약간 무겁게 잡으셨는데. 네, 이렇게 신체 검사까지 다 마쳐봤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리듬 서킷이고요. 참 리듬 치기 좋은 네네네. 적당한 그 톤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리드 서킷으로 적당히 바꾸는 먹먹하면서 적당히 보들보들하고요. 풍성하고. 리드 서킷으로 바꾸면 갑자기 매콤해집니다. 네, 그렇죠. 좋다. 네, 여전히 마샬. 재즈와는 상관없는 소리고요. 네. 참 재즈랑 상관없는 거 알겠는데, 알겠는데 근데 참 이제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제 소리 자체가 좋아졌어요. 리듬 서킷으로 리듬을 잡아. 매콤하니 좋죠? 마샬은 그래도 좀 뚱뚱하군요. 좋아요. 굿굿굿굿 아, 소리가. 아, 뭐랄까, 그냥 이제 반갑네요, 이런 소리가. 기가 막히네. 네. 좋습니다. 반주 묻혀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마샬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쳐보겠습니다. 처음에 팬더로.
굿.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네. Gracias por su buena interpretación. 아, gracias. 굉장히 빠르네요. 와, 네. 굉장히, 와, 좋다. 그렇습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와,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그 잘못 알아들어서 스페인 사람이 그거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연주 다음부터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게 나오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크나 큰 실수를 저지를 네. 수도 네.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막 따고 막 그러니까 뭐 임마? 왜 이러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욕설도 될래나? 욕설 돼요. 진짜? 욕설 됩니다. 야 그런 걸 하지 마라 고등학생들아. 욕설 됩니다. 이게 뭐 그 가장 뭐 기본적인 이제 뭐 그런 욕설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붓다 이걸 되게 많이 쓴단 말이죠. 개새. 네. 근데 그 붓다 마드레 이런 네. 욕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약간 뭐 영어로 치면 이제 motherfucking 네. 이건데 네. 그걸 하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네. 빌어먹을 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 번역을 해줘요. 오 신기해요. 그 정도까지는 해준다 이거죠. 네, 시청자 안주평은요, 1946화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ES-335 프로 모델이었습니다. 여기, 야마하 돌면 깁슨 팬더님. 335 하면 체리 색상이죠. 에리공이 예전에 멋지게 메고 나왔었는데 50만원대 이런 소리가 나다니 버즈비에서 월척 하나 잡으셨네요. 외관도 바인딩 들어가고 고급지네요. 스테디셀러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한줄평 귀한 고기 구했습니다. 335 드셔보세요. 이거 이렇게, 좋죠. 네, 이야, 이렇게 해주셨네요. 좋지.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스페인 음식들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빠에야. 밥으로 이렇게 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네. 요리죠? 그렇죠. 예. 빠에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글로벌해요. 그래서 네. 부담없고. 서바나로 예. 지금 예. 네, 밀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요새 재즈마스터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 재즈마스터 맨날 막 이거 뭐 네이밍의 실패니 팬더 역사에 뭐 무슨 실수니 이러면서 맨날 저희가 디스를 많이 했잖아요. 네이밍은 네이밍 실패긴 한데 근데 사운드가 그냥 이거 너무... 자체로 이제 너무 매력적이고 네. 괜찮고 맥펜이라서 또 그게 매콤하게 좋은 것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포페로에도 우리가 익숙해지고 너무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 조합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러다 재즈 마스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면 마스터 언젠가 마스터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 너무 좋다. 재즈 마스터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완전 좋은데? 132만원입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요새 오히려 진짜 저는 재즈 마스터 소리가 그렇게 뭐랄까 더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게 취향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고하지 노고. 네, 아 들어가는 건 뭐. 그런가봐요. 이렇게 극단적인 소리나 너무 부드러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네, 그렇게요. 약간 뭐 그런 거죠. 네. 나이 들어갈수록 샌베 맛있고 모라카 예, 맛있고 예, 그런 거죠. 예. 느낌인가봐요 이게.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바스킨라빈스 말고 그냥 소주 아이스주 이런 게 맛있어요. 네, 소주 아이스주. 조청류가 이런 거. 네, 조청류. 네, 쪽쪽 빨아먹고. 네. 맛동산 반나절 공기 중에 넣어서 눅눅하게 해서 먹고. 아, 그건 맛있어요. 네, 맛있죠. 아, 그 진짜 예. 맛동산을. 떡과 과자의 중간 정도 느낌. 예, 그 정도 참 좋죠. 특히 여름에. 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오늘도 다 포페로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규입니다. 재규. 재규 스페셜 포페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7위 텔레 커스텀 포페로 하하. 다 기대가 돼요. 다 마음에 들 것 같은 네. 사운드라 다음 시간에 팬더의 역사의 그 실수 두 번째 시리즈 네. 네, 재즈 마스터에 이어 뒤이어 또 망한 재규어 네. 하지만 또 정이 들 만큼 들었죠. 네. 네. 네이밍은 황당하죠. 네, 재규어 둘 다 망했죠. 네. 이복니까 도대체 네, 다음 시간에 재규어 포페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